80세의 벽 서범석의 미수의 생. 이 영상을 끝까지 찬찬히 보시고 100세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90이 된 저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85세, 여자는 90세면 거의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80세 벽을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3일은 지나고 보면 장수의 저주에 빠지기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활기 있는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1960년 오사카 출생, 도쿄 의학부 졸업 후 30년 이상 고령자 의료를 전담해온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가 쓴 80세의 벽이란 책을 봤습니다. 80의 벽을 넘으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도 기력도 80세부터는 70대와 전혀 다릅니다. 인생 100년 시대라 하나 건강 수명 평균은 남 73세, 여 75세이고 80세를 목전에 두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며 간호받는 처지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선 무사히 80대에 진입한 건 축하할 일이나 80세의 벽은 높고 두꺼워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79세에서 80세를 잘 넘겨야 합니다. 80세 벽을 잘 넘기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싫은 걸 억지로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건 먹으며 아래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술도 당기면 마셔라. 건강진단은 받지 않는 게 낫다. 약은 상태가 나쁠 때만 복용하자. 운동은 적당히 하라. 그래서 산책이 제일 좋다. 번거로운 뇌 훈련보다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것이 뇌에 좋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리하게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암이 발견되어도 절제하지 않는다. 요실금이 걱정되면 기저귀를 착용해라. 치매는 무섭지 않다 등 건강상식에 무지한 나에겐 생각할 바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80대 이후는 70대와는 크게 달라서 하나하나의 선택이 명줄과 직결되는 섬, 그 벽을 넘어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섬을 갖기 위한 요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설득력 있는 전문적 견해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각자의 몫입니다. 나는 80이 넘었는데 멀쩡하니 다행이라고 자족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지나친 안심과 자만은 금물,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80웅들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평소 많이 접하는 말들이지만 의사가 주장한 그것들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한두 개라도 골라 실천한다면 아니 한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인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평균 수명이 남성 82세, 여성 88세인 현재 심신 모두 자립하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 수명은 남성 73세, 여성은 75세라고 합니다. 즉 남성은 73세, 여성은 75세가 되면 누군가의 간호받으며 살게 된다거나 신변 잡사를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마지막 남은 삶 15년간은 질병 등으로 불편하거나 누군가의 간호받으며 산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건강수명이 늘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장수한들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태로 수명만 연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이는 남성이 85세, 여성은 90세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내일 어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죽음에 이를 때까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좋은 인생이었다, 고맙구나, 자족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행복한 길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불만족스러운 길입니다. 80세부터의 인생은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까지 하던 일이 오늘 할 수 없는 사태가 몇 번이고 닥칩니다.
여기저기 몸이 불편함도 많아지고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수명에 관계되는 질병에 걸리기도 쉬워집니다. 혹시 내가 치매인가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의 죽음에 직면하여 절망과 고독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벽들을 극복하여 행복한 만년과 불만스러운 만년의 경계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듬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활용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고령자는 병의 씨앗을 다수 품고 살고 있으며 언제 무슨 병이 발병할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 돌연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너무 참는다거나 지나친 무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검진은 암의 초기 발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각종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약을 과다 복용함으로써 몸 상태를 저하하거나 그나마 남아있는 능력을 상실 또는 수명을 단축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른바 과잉검사와 진단 일상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된다는 꼴입니다. 건강검진은 60대까지는 의미가 있으나 80 넘으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0 넘어 활기 있게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진받고 무슨 수치가 정상을 넘었다며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어찌할 것인가? 그 처방약을 먹으면 그때까지 남아있던 그나마 건강과 활력마저 손상될 뿐입니다. 노쇠는 병이 아니라 조금씩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천수를 다한 죽음의 방식입니다. 85세 지나면 누구나 몸속에 병의 종자를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상이 없어도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받고 병을 발견 약을 먹거나 수술받아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건 오로지 당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80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습니다. 일시 호전되는가 싶다가도 나쁜 부분이 차례차례 나타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고, 장기별 진료의 폐해는 먹는 약이 많아집니다. 전문의마다 처방해주는 약을 먹다 보면 아침, 저녁에 먹는 과다한 약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지경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약이 몸에 해를 끼치는 만큼 역시 약은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할 일입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참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80대 넘은 시신을 보관했을 때 동맥경화 없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둬도 좁아지는 혈관인데 약으로 혈압을 내려 혈류를 나쁘게 하면 혈액 안에 산소나 영양분이 전신의 세포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는 것이 뇌입니다. 뇌는 산소와 당분이 공급되지 못해 저산소, 저혈당 상태를 일으킵니다. 결국 동맥경화인 경우 혈압과 혈당치를 높게 조절하는 편이 건강 유지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낮추는 건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을지라도 몸에 활력이 없어진다는 거나 암 발병 우려가 높아지는 역효과도 생기는 만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과다 복용한다는 것은 생활의 질을 낮추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당뇨병인 경우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발전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적극적인 당뇨병 치료가 오히려 알츠하이머를 촉진시킨다는 게 맞습니다. 저혈당도 마찬가지지만 고령자가 되면 많은 것보다는 부족한 것에 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 80을 넘기면 비만을 걱정하지 말고 약간 살찌는 걸 목표로 할 것이며 염분, 당분, 지방 등을 가리지 말고 당기는 것을 실컷 드시라는 말입니다. 먹고 싶다는 건 몸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양 부족은 확실히 노화를 촉진합니다. 무엇인가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둔다는 건 뇌가 젊다는 증거로 실제로 그것을 시도함으로써 뇌가 활성화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쓰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두 대나 있는데도 나는
어제 3,000불짜리 비디오 카메라를 새로 샀습니다. 90나이에 비싼 카메라를 샀다는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이런 생각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80 넘은 분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백세 장수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